자, TRS 훈련을 할 겁니다. TRS 훈련을 하는데요. 이거 개인적으로 훈련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TRS 훈련은 트리플 리마인드 스타디, 즉 3단계 연상 훈련이에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목차 압축이 있죠. 목차 압축이 아니라 처음에는 문제 압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차 압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답안지 압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해야 될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서 1분 동안 리마인드를 합니다. 1분 동안 리마인드는 뭐냐면 쟁점이 뭐고 결론이 뭔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패스를 해야 돼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문제 압축을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목차에서 논리적 흐름을 익히면서 본인이 놓친 거를 체크해 줘야 돼요. 체크. 따라서 패스된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합니다. 또는 놓친 게 있으면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답안지에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리마인드하고, 그리고 목차의 흐름 속에서 본인이 놓친 거, 헷갈렸던 거 체크하고, 그 체크한 것만 답안지에서 읽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적적으로 하다 보면 답안지에 체크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답안지에서 읽을 때는 키워드를 여기도 체크하세요. 키워드 체크. 가독성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훈련이 많이 돼 있으면 1분을 30초 훈련도 하고 나중에 15초 훈련까지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는 지금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압축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A씨는 갑토지 수용을 위해서 보상 협의를 했지만 보상이 성립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재결 신청을 했고, 그랬더니 수용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공작물을 이전하라는 의무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보상금을 결정을 했네요. 보상금 1억을 결정하고, 갑은 보상금이 너무 적다.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가겠죠. 수령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공탁을 하고 보상 절차가 완료됐으니까 구작물을 이전하고 토지 인도 의무를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면 자기 하명이죠. 하명은 명령적 행정행위입니다. 자, 만약 갑이 위법한 명령에 기초한 대집행으로 만약에 이 위법이 무효 사유라면 대집행도 같이 무효가 돼요. 취소 사유인 걸 지금 전제한 걸로 봐야 되고,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합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질문은 민사법원의 위 명령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 명령이 지금 본 것처럼 행정행위입니다. 그러면 공정력 내지는 구속요건적 효력이 발생하죠.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성결 문제가 돼요. 다음 2문. 자, 여기서 쟁점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쟁점은요, 공정력과 성결 문제입니다. 공정력과 성결 문제. 특히 민사법원과 성결 문제로서 위 명령에 대한 위법성 확인이 성결 문제가 되는 거죠. 위법성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됩니다. 다음, 갑은 단기 복무사관으로서 복무기간 만료 시점에 복무 연장을 희망했어요. 그런데 탈락에 대비해서 전역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육군참모총장이 방침을 정해놨대요. 그래서 복무 연장 신청뿐만 아니라 전역 지원도 같이 했네요. 그랬더니 육군참모총장은 시행령 4조에 근거해서 갑의 전역 지원서 수리해서 전역 처분이 나왔어요. 따서 전역 지원서는 이건 신청으로 봐야겠죠. 왜? 전역 처분이 나왔으니까 신고는 아닙니다. 신고는 신고라고 써줘요. 갑은 전역 신청서는 의리 복무 연장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게 한 서류로서 복무 연장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전역 신청으로서 효력이 없다. 즉 전역 신청은 무효다. 왜요? 복무 연장 의사와 명백히 복무 연장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역 지원은 비진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죠. 즉 민법 107조 1항 단서 2에서 너도 알았으니까 왜? 내가 전역하려면 복무 연장 지원서는 왜 냈겠어?
복무하고 싶은데 네가 만든 규칙 때문에 그런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역 지원도 한 거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역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합니다. 당부를 검토하라. 즉 민법 107조 1항 단서 준용 여부 이 쟁점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다음 3문은 가만 X가든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10분 이하 앞 안전처 고시에 따른 표시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의 전부가 기재 이렇게 여러분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고 구청장은 영업정지 1개월 또는 폐기 명령을 발했어요.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계 오작동 오류고 자신은 선의 자고 그리고 이전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걸로 볼 때 또는 동일 적발상에서 평등 또는 자기우선 원칙이 문제가 되겠죠. 10월 영업정지인데 왜 나는 1개월이냐. 형평에 반한다. 평등 내지는 자기우선 원칙 위반. 그럴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제기합니다. 질문. 10조 1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평가물 이런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거. 이거 법령 보충 규칙이죠. 법령 보충 행정 규칙입니다. 헌법상 허용되느냐. 국회법 원칙에 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행정적 의뢰 관할 구역 내 A 도시의 등산객 증가 그래서 공원 입구를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경관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고 그래서 휴게 광장을 조성해서 만남의 장소 제공하고 도시 경관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광장 설치를 목적으로 한 도시 관리 계획을 위반하네요. 처분성 인정하죠. 보통 관리 계획이면 행정청은 의혹이 앞선 나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기초조사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고려 요소가 누락되기 때문에 나중에 형량 명령의 하자가도 형량의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법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를 제기합니다. 가비청으로 인용될 수 있는가? 적법 요건은 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송 요건은 논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하면 되는데 수험적 측면에서 소송 요건도 한번 정도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2001년 1월부터 A시장으로부터 택시면허 발급받아서 9년이 경과하도록 9년 후에 음주운전 적발했고 그래서 2010년 6월에 면허 취소가 됐고 철회겠죠. 후발적 사정이니까. A시장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어요. 면허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권자인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택시면허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면허는 보통은 시도지사 등이 처분권자죠. 별도로 통지가 없었고 그래서 갑은 나중에 택시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니까 운전면허를 다시 따서 2014년 8월 을에게 영업양도를 해버렸어요. 그럼 얘는 양수인 얘는 양도인이 되겠죠.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영업양도에 대한 인가처분도 나왔고 그러고 A씨는 인가심사 당시 양도인 갑의 면허가 취소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실권되지 않는 거죠. 이따가 나중에 통지를 받았고 그래서 2016년 6월에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위반 사유를 이유로 제재 처분을 해버린 거죠. 제재 사유의 승계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질문은 뺐어요. 을은 택시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후 6년이 경과해서 택시면허를 취소한 거 이거 실권되는 거 아니냐. 신뢰 위반한다. 신뢰보호 원칙 파생 원칙으로서 실권이 문제가 되는 거죠. 6년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A시장은 심사 당시 면허 취소를 게을리했다. 신의칙 위반. 그리고 갑이 개인택시 면허 취소 양도까지 15년 동안 음주운전 제외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거 나중에 보면 재량권 불행사에 해당되죠. 그리고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면 비례원칙도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숙제가 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지금부터 제대로 들으면 되겠네요. 자 1단계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시간 제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저도 시간 제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임명령은 자기하명 따라서 명령적 행정행위 취소사유라면 공전력 구성요건이 효율이 발생하고 민사법원이 성결 문제로서 명령이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다섯 판례 인정하니까 통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주장과 관련해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느냐 판례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유효 비진의 의사표시를 보더라도 민법 107조 1항 단서는 준용 X 따라서 전역 신청 전역 지원은 유효 따라서 전역 처분은 유효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도 나중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고시로 헌법상 허용되느냐? 헌법상 허용 여부. 우리는 헌법상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시로 보고 있다. 그리고 국회 중심주의 입법과 관련해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그 일부로서 대적극승의 발생하므로 국회 입법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허용된다. 다음 4번. 이청으로 인용될 수 있느냐? 소송 요건에서는 이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처분성 인정 여부, 판례에 따르면 인정된다.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는 절차상 하자, 그리고 내용상 하자, 기신 결공, 기초조사 결여, 절차상 하자, 독자적 유보 사유, 위법성 정도 취소 사유, 내용상 하자, 계획재량, 형량명령, 의내용 효과, 사내에서는 기초조사를 불이행, 기초조사를 결여했으므로 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주장. 실권, 암, X, 따라서 실권, X, 신뢰보, 신뢰보는 통과. 타당, 요건심사 결례하는 거 신의측 위반, 맞고. 그 다음에, 사는 재량권 불행사했다, 맞다.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비례원칙 위반도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오버됐네요. 이러고 나서, 목차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아, 명령의 성질. 그 다음에 위법성 확인 가능성. 전역 처분의 법적성, 나 이거 못 썼는데? 그러면 체크하는 겁니다. 전역 처분의 효과, 여기는 사내 공포, 이거, 일반법이 없다는 거, 이거 놓쳤네? 이거 써야 되겠다. 학설은 쓸 필요 없어요. 판례 쓰고, 이 쟁점은 중요한 쟁점은 좀 아니어서, 판례만 답안지 현출해주면 되겠다. 3번에서는 헌법상 허용 여부에서 헌법상 법규명의 형식, 이 예시 놓치면 안 되겠다. 국회 입법 원칙 위반 여부, 귤밀도와 귤령의 특수성, 이건 잘 모르겠다. 이따 읽어봐야겠네. 그리고 나서 체크된 것만 보는 거예요. 체크된 것만. 자, 제3문에서는 설문에서는 빼라고 했지만 지금 한번 공부 차원에서 써놓은 거예요. 절차상 하자는 썼는데 내용상에서 계획재량을 놓쳤다면 별표, 형량명령 놓쳤다면 별표. 첫 번째 주장에서 실권 썼고, 신뢰 썼고, 두 번째 주장에서 신의칙 썼고, 자기가 안 쓴 것만 체크하세요. 세 번째에서는 비례원칙을 썼는데 재량권 불행사 혜택은 이거는 못 썼네. 이거 좀 체크해서 읽어봐야겠다. 그리고 체크된 것만 보는 거예요. 뭐 여기는 내가 알겠고, 명령의 성질, 행정기본법 나 이거 못 썼는데 이거 좀 알아둬야겠다. 위법성 확인 가능성, 판례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요. 판례 키워드 놓친 거 있으면 체크합니다. 취소 판결이 없더라도 국가배상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위법성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이게 바로 3단계 리마인드 학습이에요. 다음, 여기 봅니다. 더 짧은 시간에 하는 연습합니다. 자, 2스텝으로 들어갈게요. 2스텝 한번 볼게요. 위명령, 자기하명 처분, 공정력, 구성요건, 효력, 민사법원 성결문제로서 위법성 확인 할 수 있다 통과. 두 번째, 주장의 담보, 민법 107조 1항 단서 적용 여부, X, 미치는 영향 통과. 패스해버렸어요. 패스. 3문에서는 고시 위임, 헌법상 허용 여부 일단 예시다. 국회 입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율밀도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다. 통과. 3문에서는 소송 요건에서는 대상 적격, 이 사건 계획의 처분성, 본안 판단에서 절차상 하자, 기신 결국 기출조사 결여, 절차상 하자 취소 사유, 내용상 하자에서는 계획자랑 형량명령, 형량명령에 하자가 있으니까 위법, 따라서 인용 가능. 5문에서는 첫 번째, 실권, 암, X, 따라서 실권, X, 신뢰, 통과, 신뢰, 통과, 타당. 두 번째는 신의측 위반은 맞다. 그리고 뒤에서는 비례원칙 위반, 맞다. 재량권 불행사 혜택,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의측에서 요건이 뭐 있더라? 객신적,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지면 정당한 상태. 이런 신의에 반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반하고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이 단어 기억 안 났네. 합법성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경우, 이걸로 포섭한다. 재량권 불행사 해태에서 판례가 썼던 표현, 재량이 없다고 오인한 나머지 전혀 재량을 고려를 하지만, 이 키워드가 전혀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 해태에 해당되고 그 자체가 재량 일탈남용이다. 그리고 또 목차 체크합니다. 목차에서 놓친 것도 체크하고, 목차 체크한 것만 3단계에서 다시 한번 읽고, 답안지 압축에서 읽고.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문제 압축을 보면서 빠르게 리마인드하고 쟁점이 뭐고 결론이 뭔지. 두 번째,
목차를 보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체크하고 답안지에서는 앞에 1단계, 2단계에서 체크된 것만 읽는다. 체크된 것만 읽는다. 그러면 나중에 1분 리마인드를 나중에 50초, 나중에는 45초, 나중에는 30초 만에 쟁점 먹고 결론 먹고 쟁점 먹고 결론 먹고 이렇게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TRS 훈련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적적으로 여러분이 1년 내내 모의고사 봤던 거 100개를 두세 시간 만에 또 다 전체적인 내용 아웃라인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스타디든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될 때마다 선생님한테 TRS 훈련을 받기 바랍니다. 이거 했던 제자들이 행시나 이쪽 제자들이 다 단기 고득점 합격을 했어요. 우리 변시에서도 이 훈련은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